자, 이번에는 폭풍 성장에 좋은 예입니다. 네. 이민호 씨가 선택한 최고의 뮤지컬은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이게 많은 분들이, 많은 남자분들이 이 노래로 뭐 프로포즈라든지 네. 결혼식 축가라든지 네. 오디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맞아요. 아, 이 노래. 자, 민우 씨는 이 곡을 왜 최고의 뮤지컬 아. 곡으로? 저는 이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을 네. 제 인생의 첫 뮤지컬이었어요. 아, 이게요? 네. 그때 이제 조승우 선배님이 하시는 걸 봤었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뮤지컬을 할 수 있게 해준 제일 첫 그런 뮤지컬이 아닌가. 정성화 씨 거는 안 봤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아직 안 왔더라고요. 아니 형 그때 한번 초대해 주셨잖아요. 저. 네. 옛날에 형제는 용감했다. 아예. 아, 그때 너무 감명 깊게 봤었어요. 네. 좀 늦었어요. 늦었다. 여기서 최고의 그 명장면 명대사. 아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이제 조승우 선배님이 중간에 지킬이랑 하이드의 모습을 가지고서 노래를 하시는데 한 소절은 지킬의 모습으로 부르고 한 소절은 갑자기 하이드로 딱 변해서 부르시면서 혼자 1인 2역. 네, 2역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컨프론테이션이라는 곡이에요. 네, 대결이라는 뭐 곡인데 그때 모습이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남을 정도로 지킬이 목소리 바꿔 창법 바꿔가면서 넌 내게 뭔데를 흔들흔들흔들 아 혼자서 흔들흔들흔들흔들 저도 지금 지킬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가끔씩 하이드로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하이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민호 군은 사람들 제일 화났을 때가 언제예요? 혹시 오늘인가요? 내가 살다 살다 저번에 내가 이딴 프로그램에 나왔어. 내가 나한테 오는 멘트를 이렇게 기다린 적 없어. 내가 돌축 간다든지. 제 자신한테 화난 적이 제일 가장 크게 화났던 것 같아요. 지금 공연을 하면서도 그렇고 아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고쳐야 되는데도 그거를 안 나올 때 막 답답할 때 아. 그럴 때 약간 하이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제 자신한테. 지금 보니까 눈썹이 굉장히 짙네요. 네. 눈썹이 눈썹이 그냥 안 그렸는데도 따로 안 그려도 될 정도의 지금 두께가 네, 원래 좀 두꺼워요. 진짜 원래 여기 진한 거예요. 네. 이 말 살짝만 들어줘 보세요. 눈썹이 진짜 짙죠. 이거 온유 씨 닮았는데요, 약간 느낌. 맞죠? 온유 씨도 닮았다. 아, 아, 온유 씨 느낌도. 5 시간 우리 아들 잘생겼다, 그지? 예. 이제서야. 네.